와.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놀이공원 리뷰한다. 전 놀자. 이 삼경입니다. 오늘은 요괴 박물관. 일본 카가와현 쇼도시마 섬에 있는 요괴 박물관에 왔습니다. 요괴 박물관은 이 근처의 수지와 기구마다 타치해 가게 와게. 여기는 매주 수요일마다가 휴관이고 시간대가 모라수목금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 꼭 보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가격은 이렇습니다. 여기는 티켓팅하고 바람핀도 계신데 여기서 티켓 하나씩 꼽아가지고 일본어로 이제 가이드 들으면서 저는 일본어를 하도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겠습니다. 나무 냄새. 우와. 어? You are free photo. 소셜 미디어 많이 알려주세요. 적혀 있습니다. 오. 이거 약간 그거 아닌가? 저주 같은 거 풀 때 불 질러 가지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아, 손전등. 아. 이거 도깨비시라는 그 팥 아닌가? 팥 귀신? 그런 것 같은데? 너구리맨, 너구리맨. 얘는 족제비인가? 족제비 같은데. 꼬리가 두 개인 네코바타. 누에는 내가 알지. 누에는 일본의 그거지. 거미 요괴? 우와. 등껍질 봐요, 등껍질. 어, 미쳤다. 얘는 저 어디서 밟았다. 얘 탱고야, 탱고, 탱고, 탱고. 탱고 맞아, 탱고, 탱고. 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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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파. 가파. 저 이거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요거는 모자이크를 좀 하겠습니다. 노따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얘는 오니입니다. 어? 뒤에 또 있어요. 와, 동공 봐, 동공. 와, 진짜 눈 같다. 노우리가 원래 이렇게 무건을 막 변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자세히 보시면은 식기에 눈이랑 다리가 있어요. 주물주물. 얘 엄청 귀엽다. 얘는 기생수에 나오는 오른쪽이. 이런 거 자체가 뭔가 1인칭 게임하는 거 같아. 이제 이쪽으로 가요. 가보겠습니다. 갑자기 2층이야. 제가 아까 입구에서 봤던 요괴들. 일로 가야 되는 거야. 아, 맞네. 일로 간 거구나. 무지하게 더워요. 나가는데 이제 미디엄 파크 투어. 아, 화장실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방을 닫고. 화장실은 요괴가 없습니다. 우와. 근데 이 안에 목조 건물 있었던 거 아니야. 와, 대박이다. 되게 재밌는 게 여기가 그냥 일본 도로거든요. 건물이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기입니다. 우와. 아, 들어가야 불이 켜진구나. 엄청 무섭게 생겼어요. 여기는 관이 하나거든요.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보는 건데 가보겠습니다. 어, 뭐야 이거? 여기가 귀신의 집은 아닌데 뭐가 튀어나온 거 있냐. 이거는 약간 얼굴 녹은 거 같고 얘는 얼굴이 없거든요. 들어가는 데인가? 들어가 볼까요? 아, 여기 옆에 보면은 다 얼굴이거든요. 이게 뭐지? 여기는 화내고 있고 이쪽은 웃고 있거든요 지금. 아, 여기 아니다 지금. 괴물 아니다. 괴물 이 요괴가 사람이 웃고 화내고 약간 그런 감정의 괴물인가 봐. 그런데 막 요괴의 집합체다. 와, 뭐냐 이거. 와, 미쳤다. 뭐야 이게? 이렇게 했어. 표정 하나만 다 찍어주세요. 표정. 표정이 살아있다. 우와. 뭐니 뭐니 해도 이게 제일 기괴해. 뭐지 이게? 아, 얘 얼굴이 눈이 없네. 우와. 우와, 이기네. 여기 요게 소장묘. 여기가 달에 한 번인가? 심야 괴담회로 여기서 9시부터 10시 반까지 괴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괴담을 이제 주고받고 만나는 거. 여러분, 이게 현대에 있는 요괴란 뜻이거든요. 요괴가 옛날에만인 게 아니라 현대 사회도 요괴들이 계속 태어나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데 그 수가 800개가 넘고 요괴의 모습은 계속 업데이트 된다. 둘러볼게요. 순서가 여기 위로부터네. 여기 약간 미디어 아트 그런 느낌인데.
아, 보통 일본은 좌측통이니까 일로 가는 거 아니네? 방향 일로 가라 시키네. 현대 여기 혓바닥을 감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콘텐츠인가? 이거는? 봉인된? 그럼 미라라 해야 되나? 여기 얼굴이 있거든요. 눈가리가? 구슬? 신기하다. 이게 딱 현대. 얼굴 보이죠? 가면을 쓰고 있다. 얼굴 이렇게 복원하고 있거든요. 사람은 가짜 얼굴을 가면을 가지고 있다. 우와 얘는 또 뭐야? 손가락. 얘는 주술의 전에 나온 것 같은데? 옥몽가? 크록스 귀신. 우와. 일본 요괴 중에 본 것 같거든요. 근데 크록스 신고 있는 거 보니까 약간 현대적으로 계산한 것 같아. 여러분 속보입니다. 이거 제가 번역기 돌려봤는데 지하철에서 무표정한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표정을 먹는 요괴가 있기 때문에. 야 진짜 이거 진짜 멋있다. 요괴가 정말 멋있는 거야. 어 이건 되게 귀여운 요괴인데. 미니미 요괴들 있고요. 주전자에는 피손 개구리. 빰바라밤바라밤. 어 아 이게 얘구나. 되게 궁금했거든요. 입이 굉장히 많은 요괴. 이렇게 입이 많은 이유는 방사능에 오염됐다고 하네요. 하이힐 요괴입니다. 하이힐 요괴. 머리털 있고요. 이빨 있어요. 치아 관리 좀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담배 피는 거미 요괴다 얘는. 아 자세히 보니까 지금 보면은 이렇게 요괴 작품도 있으면은 여기 작가분의 성함이 있네. 우와 계란 요괴다. 오니 타마고. 우와 너무 귀여워요. 이거는 이건 뭐지? 제제제기 제제제기 이건 뭐지? 아 자기들만의 요괴를 이렇게 만들어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보시면은 아프리카에서는 아프리카 귀신 요괴. 아 요괴 맞는 거구나. 요괴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그린 혓바닥 가시 요괴입니다. 얘는 낱말 듣길 좋아하고 말로 사람을 상처 입혀서 다양분으로 삼아요. 태어나는 건 지하철에서. 목은 길이가 2m.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어나고 있어요. 혓바닥 가시 요괴. 이 요괴를 목격하신 분은 저한테 신고 좀 해주세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특징은 사람을 혓바닥으로 상처 입혀서 피를 내지만 결국엔 혓바닥을 가지는 자기 입도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준다. 요걸 포인트로 만들어봤습니다. 목은 거북목의 특징이야. 사관도 가보겠습니다. 와,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 제일 느낌 있는데. 구석들이 많아요. 벽 찢어진 게 요괴들이 이렇게 한 거. 저 프레시가 있었어요. 뭐야 이거? 아 도깨비가 먹는 고기 그런 거 아닐까? 요괴가 먹는? 위에 식신들이 엄청 많다. 하나 확실한 거는 여기 혼자는 못 올 것 같아요. 혼자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가볼게요. 자 이제 요괴 박물관 마지막 구간인데 제사를 많이 하나 봐. 제사. 아 티켓 행했던 데는 이게 됩니다. 마지막 굿즈. 이거 옷 쓰는 용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용도예요. 귀엽습니다. 생각보다 기념품이 가격이 좀 나가서 그나마 제일 저렴한 가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니면은 이거 나왔으면 좋겠어. 이거 말고. 예 기억 안 나. 이거 마음에 들어. 네 이렇게 쇼도시마에 있는 요괴 박물관 나왔는데 저처럼 이렇게 약간 좀 기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정말 영상에 아마 다 안 담길 것 같아요. 이 향기랑 그 청각적인 거랑 시각적인 게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다카마스 쇼도시마 여행 오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요카이 뮤지엄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지금까지 전놀자 이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